이처럼 연관군수와 곡성군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물러설 수 없는 승부에 나서며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차기 지방선거와 대선을 위해 텃밭을 내줄 수 없고 혁신당은 단체장을 당선시켜 독자적인 생존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재선거 결과에 따라 민심이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어 양당 모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찌감치 전남지역 재선거에 총력을 선언한 혁신당은 선거 결과에 당의 미래가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원내 제3당 진입이라는 성과를 이뤘지만 국회 개원 이후 오히려 존재감은 더 낮아졌습니다. 거대 여야 양당의 정쟁이 격해지며 선명성을 부각하는 것도 더 어려운 조건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재선거는 혁신당이 지속가능한 대중정당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정당이 살려면은 선거에서 독자적인 생존 능력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결국 10월 재보선에서 전남의 군수가 두 자리가 비어 있는 게 굉장한 조국혁신당에서는 옷 입는 날 기회도 봤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은 총 동원령까지 내려진 혁신당의 공격적인 선거 전략에 당황하는 모습입니다. 혁신당의 전남 지역 공천을 자기 부정이나 재살 깎아먹기식 자충수라며 평가절하하는 한편 당 지도부가 매주 지역을 찾아 민심을 다잡는 모습입니다. 호남의 지지만 받는 것이 아니라 호남을 가장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민주당, 그 민주당의 후보를 뽑는 선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호남 지역 투표율과 이재명 대표의 득표율이 타 지역에 비해 낮았다는 점도 민주당이 이번 재선거 결과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만약 이번 재선거에서 한 곳이라도 혁신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민주당에 대한 호남 민심의 이탈이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텃밭 민심의 균열을 막으려는 민주당과 자립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혁신당. 10월 재보궐선거에서 양당은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